네, 여러분, 강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그앞 강의를 안 들으시고 이번 강의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재는 이 책인데요. 교재 없는 분들 이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그리고 댓글란에 링크가 돼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오늘 강의에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요. 말씀드리고. 자, 이제 법정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화폐. 법정화폐. 한자로 법으로 정했다는 뜻이죠. 법정.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네. Legal tender. Legal tender. 또는 fiat, 이거 명령이라는 뜻이죠? fiat, fiat이라고 발음하죠. fiat, fiat money. 영어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legal tender 혹은 fiat money. 자, 법정화폐란 무엇이냐면요. 글자 그대로 그 법으로 정한 화폐예요. 자, 여러분 교재로는 141페이지네요. 법정화폐란 국가가 법으로 정한 화폐, 이걸 말합니다. 보다 엄밀하게 규정하면 국가가 법에 의해 한편으로는 그것의 명목 가치를 보장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로 통용시키는 현금을 말한다. 법정화폐는 결국 현금입니다. 현금. 뭐뭐한 현금. 예, 현금이에요. 현금. 뭐뭐한 현금. 법정화폐는 이제 현금입니다. 어떤 현금이냐면 국가가 법에 의해 한편으로는 그것의 명목가치를 보장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로 통용시키는 이런 화폐를 법정화폐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나라가 새로 세워졌다거나, 뭐 무슨 혁명으로 정부가 바뀌었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갖고,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법정화폐가 이제 막 태어났어. 신생아야, 신생아. 예.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상태의 법정화폐를, 화폐를 근데 이 법정화폐가 태환현금이 아니에요. 귀금속방위 제도의 금화 은화 같은 게 아니고 종이돈이야. 이 불환현금, 종이돈 같은 이 불환현금으로서의 법정화폐를 명실상부한 화폐로 통용시키기 위한 방책이 있습니다. 그 방책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책의 설명이 또한 법정화폐의 그 특성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방책은요. 명목가치 보장책입니다. 명목가치 보장책. 이건 뭐냐면요. 국가의 권능으로 법정화폐의 명목가치를 보장해주는 이런 방책입니다. 이 요체는 뭐냐면요. 국민들이, 아, 법정화폐의 명목가치는 반드시 보장된다. 라고 믿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구체적 방법 중에 하나는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로 하여금 직접 법정화폐를 발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행된 법정화폐는 국민들에게서 박탈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하고 중앙은행 공신력이 있잖아요. 이 정부나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그 법정화폐를 발행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한번 발행된 법정화폐를 박탈하면 안 됩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만일 예금은행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민간은행들로 하여금 법정화폐를 발행하도록 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법정화폐를 발행한 어떤 예금은행이 도산한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예금은행권을 두말 없이 건재하고 있는 다른 예금은행이 발행한 또 다른 법정화폐를 교환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명목가치를 보장해 주어야 신생아 상태의 법정화폐가 일단 이제 화폐로, 제대로 된 화폐로 이제 통용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방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책은 유사현금 발행 언금책입니다. 자, 법정화폐 이외에는 지금 막갓 태어난 이 신생아 상태의 법정화폐 이외에는 옛날에 현금이었던 게 있어요. 옛날에 현금이었던. 옛날 예컨대 정부나 옛날 왕조나 이렇게 옛날에 현금이었던 거 이거 쓰면 안돼 하고 언금하는 거예요. 또저 새로 뭔가 그대로 놔두면은 현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게 있어요. 현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 뭐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 아주 이렇게
뭐라고나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뭐 암호화폐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유사 현금의 발행을 언급하는 방책이 두 번째 방책입니다. 세 번째 방책이 가장 중요한 방책입니다. 세 번째 방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정 화폐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법정 화폐로만, 이 법정 화폐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뭐죠? 법정 화폐로만 세금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국세청에서 법정 화폐로만 받아주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금 납부 수단 지정책이요.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제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방책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국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맞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선 세금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 걷어들여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국가기관을 가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작동시킬 수 있죠. 예. 군대, 뭐, 그 다음에 관료 조직, 다 세금 받아가지고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원론적으로 국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현물로 납부해야 할 것을 법정화폐로 납부하도록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부가 쌀을 뭐 몇 가마 만들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 가마를 생산했다. 그러면 예컨대 한 가마, 두 가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현물로 납부해야 될 것을 현물로 하지 말고 법정화폐로 납부해라고 이제 명령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현물로 납부해야 할 것을 법정화폐로 납부하도록 한다면 그 현물의 가치와 법정화폐의 가치는 등가가 될 수 있습니다. 쌀 두 가마를, 두 가마에 해당하는 거를, 두 가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그거 법정화폐,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납부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10만 원 납부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화폐 10만 원과 쌀 두 가마가 사실상 등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등가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법정화폐는 단순한 명목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물의 가치가 뒷받침해주는 실질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됩니다. 실질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됩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사실상의 태환현금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거는 한가 종이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경제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납부할 현물 대신 법정화폐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물과 법정화폐가 등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태환현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법정화폐는 점차 귀하신 몸으로 변모하고 국민들은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물품의 판매자가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질 것이다. 그는 물품 대가로 그것을 기꺼이 받으려 할 것이다. 자, 신생아 상태의 법정화폐를 제대로 된 화폐로 유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당근하고 채찍이 있습니다. 당근하고 채찍을 쓸 수 있는데요. 명목가치 보장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것은 당근에 해당합니다. 유사현금 발행 억제책, 이것은 엄금책은 당연히 채찍입니다. 세금 납부 수단은 그럼 어떤 방식일까요? 이게 당근과 채찍을 겸한 이런 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책입니다. 네 번째 방책이 있습니다. 재정 지출 수단 지정책입니다. 공무원 임금이나 정부 구매 물품과 물품 대금의 지급과 같은 재정 지출을 법정 화폐로만 행하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재정 지출, 공무원 월급, 안 그러면 또 재정적으로 물품 구매하면서 그 대가를 이제 법정 화폐로 이렇게 지급해 주면 어떻게 되죠? 국민들 사이에
그것을 받는 공무원들하고 또 물품 납부한 이런 그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법정화폐로 대가를 받으니까 법정화폐가 이제 공급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유통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금 납부수단 지정책은 세금 걷어들이는 거니까 그 시중에 있던 그 법정화폐가 정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법정화폐가 시중에서 줄어들죠. 다음, 이 재정지출 수단으로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재정지출을 하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다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 납부수단 지정책은 이제 법정화폐를 풍기하게 만들고 재정지출수단 지정책은 그것의 공급 과잉을 초래할 건데 단독으로 시행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 같이 시행하잖아요. 같이 시행하니까 이 법정화폐는 거기서 그 정부가 걷어들이는 거 다시 내주는 거 이렇게 균형을 이뤄가면서 그 법정화폐 양이 적정량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법정화폐는 그게 너무 귀해지면 널리 사용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흔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흔해져도 안 되고 너무 귀해져도 안 되는 게 법정화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두 방책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회수하는 거, 다음에 공급하는 거,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져가지고 그 법정화폐가 경제에서 시중에서 이게 잘 유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거기 보론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위에 네 가지 방책 중에서 가장 유효한 효과가 있는 그런 방식은 어떤 걸까요? 제가 미리 힌트를 드렸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여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세금 납부수단 지정책입니다. 세금 납부수단 지정책. 이걸 시행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법정화폐를요, 억지화폐가 아니야. 억지로 막 쓰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세금 낼때 이렇게 쓰고 또 이게 아까 말한 사실상의 퇴환연금이 되니까 그래, 나도 어차피 세금 낼때 이거 이 법정화폐 필요하니까 누가 내 물건 사갈 때 그럼 법정화폐 주세요. 그리고 자기도 법정화폐 받고 또 그걸로 세금 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법정화폐가 정식 제대로 된 화폐로 유통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전개됐던 이런 그 과정은요, 과정이 전개됐던 사례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세금 은납제, 세금을 은으로 납부해라 이렇게 세금 은납제를 시행한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은이 그 새롭게 혹은 최소한 정전보다 더 많이 화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세금 납부수단이 지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국의 현금 발행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경제에서 지폐는 액면 금액 면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발행 총액 면에서 주화를, 동전을 앞두고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지폐는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폐는. 동전, 주화는요? 사실 주화도 그렇습니다. 주화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데 몇몇 나라에서는 정부가 발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니면 상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각 나라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요, 그냥 제가 이거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요, 지폐는 중앙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은 이름이 뭐죠? 잉글랜드 은행이죠. The Bank of England인가요? 네, 잉글랜드 은행하고 일부 예금은행들이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화는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 중앙은행권, 예금은행권, 그리고 정부 주화라는 세 종류의 현금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영국이 이렇게 보게 되면 영국이 대강 이렇게 큰 섬이 있잖아요. 큰 섬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조금 있어갖고 이쪽이 영국이 보게 되면은 제일 북쪽이 스코틀랜드죠, 그죠? 스코틀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아마 잉글랜드죠, 맞죠? 런던 인데가 잉글랜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웨일스 지방이죠, 웨일스 지방이고 이쪽이 그 아일랜드 섬 중에 이쪽이 노던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죠. 북아일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정식 명칭이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뭐죠? 그레이트 브리튼. 그레이트 하진 않는데 이게 그레이트 브리튼 앤드 뭐예요? 노던 아일랜드죠. 영국의 정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던 아일랜드입니다. 근데 영국이 크게 보면 네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잉글랜드. 그러면 여기서요. 이쪽 남부 지방, 이쪽 남부 지방에서는요. 그 지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만 쓰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잉글랜드하고 웨일스 지방에서는요. 중앙은행권과 정부 주화가 전면적으로 법정화폐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 그리고 정부가 발행하는 거, 이것이 법정화폐. 그러니까 법으로 이것만 쓰게 돼 있어요. 이들 지역에서는요. 그런데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 지방, 이 지방에서는 법정화폐를 정해놨는데 그 범위를 액면 5파운드 미만의 중앙은행권과 정부 주화 5만원권, 그러니까 5파운드 미만은 반드시 이걸 써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 중앙은행권하고 정부 주화만 써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금은행들 일부에게 현금 발행권을 줬습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영국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은행 등 5개 그 예금은행이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 은행 등 4개 예금은행이 각자 예금은행권을 발행합니다. 예금은행권.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다 중앙은행권만 있잖아요. 근데 그 민간은행, 예금은행들이 찍어내는 그 본이, 지폐가 그 이쪽 지역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방에서는요, 화폐가 그 중앙은행권, 정부주화와 함께 특히 큰 금액으로 예금은행권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지역에서의 예금은행권은 법정화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화폐가 아닌 현금이 여기서 드물게 존재하는 겁니다. 법정화폐가 아닌 현금이 있습니다. 자, 홍콩은 어떻게 보면 조금, 네, 홍콩은요. 여러분 혹시 홍콩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홍콩 가면은 돈이 발행되는데 저 4개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4개 기관. 아마 그럴 겁니다. 4개 기관. 아, 맞아요. 4개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홍콩의 경우에는요. 지폐는 3개 예금은행이 발행합니다. 그리고 3개 예금은행만이 아니고요.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 있죠. 다시 말하면 자치정부까지 발행하고 네 군데에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도안도 각 조금씩 다릅니다. 자, 누가 발행하냐면 지폐의 경우에는요. 홍콩 상하이은행 있죠. HSBC. 그 식민지 시절에 홍콩 상하이 쪽에 은행 만든 게 지금 이제 아주 세계적인 은행이 돼 있죠. HSBC 은행하고요. 그다음에 그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 있죠.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의 홍콩 분행. 여기서도 또 돈 찍어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차이나 있죠. 중국 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 아, 여기서 잠깐 이렇게 여쭤볼게요. 중국의 중앙은행. 예를 들어서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일본의 중앙은행은 일본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은 잉글랜드 은행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중앙은행은 어딜까요? 중국은행? 아닙니다. 아, 중국의 중앙은행은요. 중국인민은행입니다. 영어로는 People's Bank of China. 그냥 Bank of China는요. 중앙은행은 아니에요. 뭐 정부가 많은 국영기업이니까 지분을 갖고 있지만 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업 활동을 위주로 하는 그런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예요. 중국의 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입니다. 근데 묘하게 또 중국의 인민은행은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사실 상업적 영업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업은행으로서 역할은 안 하는데 중국의 인민은행은 또 상업은행 역할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한국은행 역할도 하면서 또 상업은행 역할도 하고 묘한 은행이죠. 아무튼 중국의 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입니다. 홍콩에 들어와서
들어와고 분행 차려가지고서 돈 찍어내는 현금 발행하는 은행은 Bank of China, The Bank of China, 중국은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화는 누가 발행하냐면 주화는 자치정부가 독점적으로 발행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이곳에서는요, 홍콩에서는 자치정부가 발행하는 정부권 및 정부주화, 그 다음에 세계 예금은행이 발행하는 각각의 예금은행권, 어떻게 보면 이 다섯 가지가 발행이 됩니다. 다섯 가지가 발행이 되는데 또 묘하게도 이 다섯 가지 전부가 법정화폐 또 이렇게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홍콩에서는 그 은행권이 아닌 지폐로서의 정부권, 정부권이 존재해요. 정부권을 정부가 직접 찍어낸 돈. 그 다음에 저 예금은행권인데도 법정화폐, 법정화폐인 예금은행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게 참 신기한 거는요, 도안도 다르고 막 이런데 거기 홍콩 분들 보면 다 자연스럽게 그냥 그 자연스럽게 알아서 쓰시더라고요. 예. 자, 미국하고 일본의 경우에는요, 지폐는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합니다. 지폐는. 그런데 주화는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발행합니다. 주화는, 동전은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발행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거는 오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 유로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유로존. 유로존. 여러분, 유로화 아시죠? 지금 19개국인가요? 예전 유럽 지역의 그 19개국이 옛날 자기 통화를 버리고, 그 단일 유로화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유로화를, 그 단일 통화를 쓰고 있는 그 지역을 유로존이라고 하죠. 유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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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로존이라고 하죠. 네. 유로존의 경우에는요, ECB라고 그러죠. 유럽중앙은행. ECB. 유럽중앙은행.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죠. 유럽중앙은행. ECB라고 그러죠.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입니다. 네. ECB가 그 현금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합니다. 현금 발행권을. ECB가 그 현금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데요. 그런데 이 ECB가 지폐 발행 물량 중에 일부는 자기네 회원국 중앙은행들 있죠. 회원국 중앙은행들한테 그 실물을 대행시킵니다. 일부는 직접 발행하고 지폐 중에 지폐 유로화 지폐입니다. 유로화 지폐. 유로화 지폐는 ECB가 일부 발행하고 회원국 각국 회원국 중앙은행이 실무를 담당합니다. 실무 발행 실무 담당 발행 실무를 담당합니다. 영국 중앙은행 실무를 담당해서 이렇게 발행하고요. 그다음에 유로화 동전 있죠. 유로화 주화, 유로화 그냥 주화, 유로화 주화죠. 코인. 유로화 주화는 누가 발행하냐면 이것도 저 발행권은 유럽 중앙이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실무를 대행시킵니다. 누구한테? 회원국 중앙은행들한테. 회원국 중앙은행. 제국 중앙은행한테 그 실무를 대행시킵니다. 네. 그런데 이 유로화 지폐는요, 앞면 뒷면이 1년 번호 빼놓고는 앞면 뒷면이 이제 그 유로존 19개국과 전부 공통입니다. 앞면 뒷면이 다 같이 공통이고요. 유로화 주화의 경우에는요, 앞면은 공통이고 뒷면은 그래도 저 옛날 그 회원국들의 어떤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그 향수를 느끼게 뒷면은 각 회원국별로 독자적인 디자인, 독자적인 도안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아마 유럽 여행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쪽 나라 가면은 앞쪽은 똑같은데 뒤쪽이 좀 각 나라 특유의 도안으로, 고유의 도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국이나 홍콩이나 미국, 일본, 유로존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지폐고 주화고 동전이고 가리지 않고 전부 중앙은행이 발행합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한국.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폐든 동전이든 전부 한국은행이 발행하죠. 중국은 지폐든 동전이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 그리고 홍콩 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현금은, 캐시죠. 현금은 그것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그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전제하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현금 발행액, 이 관리 제도는 그 관리 통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 혹은 한 지역 안에서는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의 중앙은행만 현금을 발행한다. 이렇게 전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리 통화 제도는요, 귀금속 본위 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이죠.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이제 관리 통화 제도에서는 금화, 은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현금 이런 게 없습니다. 태환 뭐 현금 이런 것도 없습니다. 불환 현금만 있습니다. 명목상의 현금으로서 불환 현금만 있고 받고자 하는 현금만 있고요. 그 불환 현금의 발행 잔액을 그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관리통화제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요, 관리통화제도란 Managed Current System이죠. 관리통화제도란 현금으로는 불환 현금만 발행하고 그 발행 현금의 발행 잔액이, 그 불환 현금의 발행 잔액이 정책 당국의 재량에 의해 조절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금 발행액이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릴 본원화폐 총액이 정책 당국의, 예컨대 정부나 혹은 중앙은행의 재량에 의해 조절되는 제도. 그다음에 발행되는 현금이나 화폐는 불환현금, 이렇게 발행됩니다. 불환현금이 발행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캐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캐시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이 이제 캐시에 대한 설명은 다 아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화폐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현금, 나머지 하나가 이전 가능 요구불예금입니다. 이전 가능 요구불예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